subscribe and like. 우야호, 안녕하세요. 장사팀입니다. 오늘 영국 서버 패치가 아주 즐거운 소식이 있는데요. 화성 레인저 스킬 데미지 상향이 되었습니다. 버그 패치인데 방 정령의 기술을 사용했을 때 지구력이 도는 현상을 수정했고요. 그리고 각성 스킬 데미지가 늘었는데 PVP에서는 이전과 동일하다고 합니다. 바람결 3단계에서 한 번 더 늘었고 그리고 트륨 광풍 이전보다 300% 데미지가 증가되었어요. 대자연 전율 공격력이 237% 상향되는데요. 드디어 3단계 스킬 같은 데미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재창조 스킬 같은 경우는 몬스터한테만 치명타 확률 30%가 적용이 되고 PVP는 같다고 합니다. 그리고 데미지는 같은데 이제 타격수가 3번 더 늘어가지고 10번으로 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운영자 코멘트를 보면 대부분 강력한 기술이지만 글쎄요, 저는 동의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재사용 대기 시간이 길어가지고 지속적인 피해를 입히기에는 이제 사냥에서 조금 안 좋다고 생각되고 그로 인해서 주무기 기술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거를 개선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. 글로벌 서버예요. 글로벌 서버. 한번 사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나 딜이 좋아하셨는지.
지금.